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노홍철의 군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군대 가기 전날부터 2년 캠핑 간다는 설렘에 잠을 못 잤다고 하고 입영일 땐 심심해서 TV 보고 있는 선임 목 뒤를 찌르고는 어느 손일까요? 라고 했다고 하며 군대에서도 선임병들한테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구타 없는 군대라고 했지만 구타가 있었다며 하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되니까 선임병들도 포기해 남은 2년 동안은 편했다고 합니다. 같은 부대 출신원들은 죽여버리고 싶었다며 잠들기 0.1초 전까지 입을 안 다물었다는 증언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별난 행동으로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대학교 군대까지 어머니께서 불려가서 군대 시절 어머니가 부대장의 부름을 받고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결국 관심병사를 패다패다 지쳐서 부대 전체가 노홍철에게 적응했다는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은 이등병 자대 배치 첫날에 맞선임이 이 배지를 주면서 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 스마일 배지가 왓치맨스럽기도 하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계속 군복 가슴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후임 들어오고 나서도 일부러 안 물려주고 일병 꺾일 때까지 한참 달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심병사 전용 배지였다고 합니다. 2014년엔 본인이 관심병사가 되었던 이유를 썼던 전역자가 있었는데요. 이등병으로 자대에 전입간 후에 열심히 구르던 와중에 바로 위에 일병이 여친하고 헤어진 모양인지 어느 날 글쓴이에게 그 여친하고 찍은 사진을 주면서 중대 막사 뒤로 가서 태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는 중대 막사 뒤로 가서 에이 별의 별것 다 시키네 하면서 담배 한 대 피워 물며 사진을 태우고 있었다는데요. 순간 연기가 눈에 들어갔고 너무 따가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저 멀리서 대대장이 왔다고 합니다. 본인을 엄청 불쌍하게 쳐다보더니 손을 잡고 대대장실로 데려가서는 대대장은 너를 믿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자살이나 탈영할 생각 마라 라고 하였고 글쓴이가 아니 제 사진이 아니고 제 위 선임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대대장은 애써 변명할 필요 없다. 대대장은 너의 마음 이해한다 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대대장 특별보호 관심사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초 현역 군인이 휴가 중 방문 금지로 통제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인 클럽을 간 것도 모자라서 군복을 착용하고 간 전대미문의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관심병사 썰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전설의 그린캠프 관심병사입니다. 그 관심병사가 전역 후에 직접 기억들을 해서 다시 정리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요. 훈련소에서 조교가 먹던 콜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조교 관물대 야밤에 몰래 가서 먹다가 자고 있는 조교랑 눈 마주치고 콜라 조교 얼굴에 뿜었다고 합니다. 말년이었던 훈육 조교는 그날 전 생활관에 불을 켰다고 하네요. 훈련소에서 왕따를 당해서 다들 본인을 괴롭혔는데 한 대씩 어딜 가면 툭툭 치거나 욕은 기본으로 먹었었는데 그거 그대로 전부 편지에 적어서 넣었고 그렇게 훈련병 기간이 늘어난 사람들이 3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위장하면 피부가 더러워진다고 해서 위장 안 하고 점수 못 받아서 글쓴이 소대는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오직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한 행위였다고 하는데요. 총은 자신의 여자친구라 그래서 총에다가 자기야 라고 부르다가 욕을 먹기도 하였고 첫 휴가 나갔다 와서 병장이 맥심 사오라는데 그 맥심 잡지인 걸 눈치채고 손에 들고 위병소 조장 서고 있는 병장 앞에서 사오라고 하신 그 맥심 사왔습니다 하고 간부 앞에서 맥심을 손에 쥐어줬고 그렇게 병장은 말년인데 영창을 갔다고 합니다. 훈련소 끝나고 막 자대 왔을 때 중대 상담병이 너 밖에서 뭐 하다 왔냐 해서 사업하다가 왔다고 했다는데요. 원래 리니지 같은 게임 아이템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싸지방에서 누가 녹스 플레이어라고 하여 PC에서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세븐 나이츠를 하는 걸 보고는 너무 부러워서 밀리어나서를 깔아서 이등병 때 했었는데 동기들이랑 선임도 그거 보고 재밌어 보인다고 전부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통신대대에서 점검 나왔는데 녹스 깔았던 사람 전원 휴가 자르라고 사단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글쓴이만 훈련병 휴가도 안 나갔었기 때문에 휴가 잘리지 않고 중대 절반의 휴가가 핑거스냅을 당했다고 합니다. 축구 같은 거에 참여하면 애들이 항상 글쓴이만 조준하고 슛을 쐈다고도 합니다. 밥 먹을 때 왼발 박자 맞추면서 가는 걸 병장 때까지도 못했다고 하며 후임 그 누구도 본인 이름을 몰랐고 훈련 나갔을 때
라면이 먹고 싶어서 건전지에다가 껌종이 써서 불 붙이고 불 피워서 라면 먹다가 대한군한테 걸리고 중대 전멸했다고도 합니다. 유격훈련 가서는 수통에다가 포카리 스웨트 넣어서 뛰어다니다가 벌들이 쫓아와서 꿀벌 대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말벌같이 큰 애들이 다섯 마리가 글쓴이를 따라와서 그거 없애준다고 옆에서 말리던 소대장과 부소대장, 분대장은 전부 물렸지만 본인만 안 물렸다고 하네요. 진지공사 때 포대에 만든다고 틀 잡아놓고 벽돌 시멘트 발라놓은 거 위에 앉아서 쉬다가 자빠지고 그대로 람머스 구르기로 옆에 있던 진지 4개를 전부 다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만든 진지가 전부 부셔져서 대대장이 확인차 들렀다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뭐임? 해서 진지공사만 일주일 더 했다고 하네요. 대대장이 한 번은 글쓴이를 불러서 힘들지 않냐고 커피와 사탕을 줬는데 그리고 다음날 전역했다고 합니다. 넌 할 수 있다고 손잡고 꼭 안아줬다고도 합니다. 글쓴이가 악몽을 꾸면 이리저리 탭댄스를 쳐버리는 몽유병 같은 게 있는데 항상 악몽을 꿔서 나중엔 특별히 팔 생활관이라는 특별관리실에서 잤다고 하며 외박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중대장한테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일병은 혼자서 못 간다고 하여 부모님이라도 불러서 가려고 했지만 부모님도 못 왔다고 합니다. 일병의 외박이 날아가면 병사 관리상 뭔가 인사과장에게 깨지는지 중대장이 어쩔 수 없이 글쓴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외박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대장이 당구라도 치자고 했는데 당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랑 놀아본 적도 없어서 PC방 가서 던파만 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날 봉사활동으로 장애인분들 돕는 데 갔는데 동기들이 글쓴이도 두고 가자고 속삭이는 걸 들었다고 하며 육공에서 내려갈 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내려가려면 5분이 걸렸으며 숫자 세는 게 너무 느려서 군대 창고 정리 같은 거 하면 항상 글쓴이는 오차가 생겨서 그런지 보급계원이 욕하면서 그냥 하지 말라고 생활관에 올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점집에 찾아가서 손금을 본 적이 있는데 글쓴이가 기구한 운명이라고 했다는데요. 본인 위로 3월 군번 2명에 5월 군번 1명 있었는데 다 전역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진지공사 때 방탄 안 쓰고 작업하다가 글쓴이 옆에서 머리에 쓰러지는 나무 맞고 실려갔는데 정말로 글쓴이 옆에 딱 붙어서 군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다가 나무에 맞았다고 합니다. 4월 군번 한 명은 글쓴이 같은 폐급 관리 잘하라고 다른 소대 애들한테 욕먹다가 다른 소대 애들 중에 한 명이랑 싸우고 수색대대를 가버렸다고 하며 나머지 한 명은 정신병 같은 거 생겼다고 글쓴이보다 빨리 그린캠프를 가더니 갑자기 전역해버려 그렇게 글쓴이는 일병 꺾일 때 동기생활관 왕고가 되었다고 하네요. 군장 들고 행군할 때 군장 너무 무거워서 대대 60에 몰래 올려놓았는데 대대 60은 그냥 다른 대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군장 어딨냐고 다들 물어보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입국담만 하였고 다들 속 터졌는데 휴식하는 공원에서 괴성을 질렀다고 하네요. 위장하라고 하면 어떻게 바르는지를 잘 몰라서 자대에서 애들 바르는 거 보려고 했는데 야밤이라서 얼굴도 안 보이고 물어보니까 대강 잘 바르면 된대서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는데 그게 전부 흰색이었다고 하는데요. 훈련 채점하는 감식관 간부가 넌 위장을 조커로 하냐? 라고 하였고 중대장, 소대장까지 호출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대 상담병이 명문대 심리학과 출신이라고 자신하면서 글쓴이 고쳐놓겠다고 글쓴이와 상담하면서 공감해주는 척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하며 30분 정도 이야기하더니 야이 병... 기야 하면서 울면서 나갔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침번 설 때 선임 있는 생활관 들어가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불 안 켜고 몸에 손 안 대고 깨우지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후레쉬로 본인 얼굴 비추면서 이름 부르면 일어나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임 생활관 문앞 조그만 유리창에서 작게 최병장님 근무시간입니다 라고 부르는데 선임 한 명 비명 지르고 전부 일어나고 중대 모든 생활관 불 켜지고 옆에 있는 본부 중대는 중대 불 켜지는 거 보고 상황 훈련인 줄 알고 5분 대기조까지 호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5대기도 새벽에 달려와서 난리나고 이날 대대가 터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관심병사가 부조리를 바꾸는 경우
경우들도 있는데요. 2017년 12월 입대해서 2018년 7월 현역 부적합 판정받고 전역한 관심 병사가 정말로 일병 제대한 주민등록표를 보여주며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생활관에서 전투와 손질하는 게 금지였지만 글쓴이만 귀찮아서 생활관에서 전투와 손질을 했고, 생활관 동기들이 뭐라고 하자 오히려 소대장이 생활관에서 전투와 손질하지 말란 법은 없다 라며 해도 된다고 하여 전부 다 생활관 안에서 전투와 손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단표에는 버젓이 계란프라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맨날 삶은 계란이 나오길래 대대장 마음의 편지에 계란프라이라 그래놓고 삶은 계란 나온다고 꼰질렀더니 다음부턴 계란프라이가 꼬박꼬박 잘 나왔다고 합니다. 길 가다가 선임을 마주치면 고생하십니다 라고 인사해야 하는 룰도 있었는데, 인사 받아주는 선임도 있지만 인사 씹고 지 갈 길 가는 선임도 많아서 기분이 좀 나빴다고 하는데요. 중대장 마음의 편지에 인사 강요하는 문화 없애달라고 썼더니 중대장이 전부 집합시켜서 인사 강요하지 말라고 교육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중대 분리수거장에 원래 집게가 없어서 위생장갑 끼고 손으로 일일이 분리수거해야 했는데, 글쓴이가 마음의 편지로 분리수거할 때 집게 좀 사달라고 적었더니 몇 주 뒤에 행보관이 집게 사놨다고 합니다. 관심병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